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다변수 함수와 미적분학에서 그 다변수 함수의 도함수인 편도함수와 벡터인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3차 시에 한 5, 6분 동안 학습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외부로 하죠. 자, 편도함수, 파셜 데리버티브와 그레디언트. 여기서는 예를 들어 g equal f of x, y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3차원에서 이렇게 그려지죠. 이때 요 최소값 또 극대값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함수가 필요한데 이 이변수 함수니까 이 파셜 데리버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g의 x축에 대한 데리버티브 도함수와 g의 y축에 대한 데리버티브 이렇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편도함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gf의 x에 대한 편도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요것은 f의 y에 대한 편도함수라고 해서 gy 또는 fy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것은 어떤 의미냐면 f의 x 요 편도함수는 요 함수의 요 x축이 이쪽으로 있죠. x축 방향으로의 기울기라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요 y축이 여기 있죠. y축에 대응하는 요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요 도형의 g equal f of xy의 요 점에서 x1, y1에서 요 y축 방향으로의 도함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편도함수를 직접 구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f의 x에 대한 일개 편도함수, f의 y에 대한 일개 편도함수를 구해서 프린트하라고 명령을 하면 다음과 같이 바로 구해줍니다. 그 다음 요걸 2개 편도함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2개 편도함수를 구해줍니다. 각각 두 번, 한 번 하고 이제 두 번 한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 요 편도함수는 일반적으로 이게 fx에 미분하고 또 x로 할 수도 있고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 x에 대해서 다시 미분할 수도 있고 편미분을요. 그 다음에 f를 x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또 y에 대한 도함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fxy가 됩니다. 요 2개 편도함수인 경우 fxy가 fyx가 되면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행렬을 만들면 그러면 대칭 행렬이 되죠. 굉장히 좋은데 요 조건은 언제 성립하냐면 fxy, fyx가 둘 다 존재하고 모두가 연속이면 항상 이 둘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걸로 이제 그 자코비안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f of x, y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2개 편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2개 편도함수 4개가 되죠. 그러면 fxx, fyy, fxy, fyx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fxy는 f를 x에 대해서 f를 x에 대해서 미분을 먼저 하고 도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 y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는 의미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요. yx는 f를 y에 대해서 먼저 도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 x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됩니다. 나머지 이거는 y에 대한 2개 도함수 또 이건 x에 대한 2개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바로 다음과 같이 4개를 다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체인 룰, 합성함수의 도함수 구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인데요. g equal f of x, y면 dg, dt를 구하는 것은 먼저 라운드 g, 라운드 x하고 이게 xy가 t에 대한 시간 t가 변함에 따라서 xy가 변하는 그런 함수라고 하면 거기다가 x 대신에 x 여기서 곱해주기를 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곱해주고 다음에 g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 곱해주기를 dy dt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매개 변수가 이게 뭐 그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체인 룰에 대해서만 학습하는 것도 뭐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명령어로 구하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g가 이렇게 주어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지어지고 x는 u스퀘어 플러스 v스퀘어로 주어지고 y 이퀄 2배 uv라고 할 때 라운드 g, 라운드 u를 구하라 그러면 gx를 정의해주고 y를 정의해준 다음에 g를 정의해주고 그때 g를 xy에 대해서 u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라. 그래서 그걸 dg du라고 하고 g를 v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라. 그래서 그걸 dg dv라고 해서 그것을 심플하게 표시해 달라 그러면 바로 딱 이렇게 구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떤 함수를 주더라도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바로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방향도함수, 그레디언트, 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u를 단위 벡터라고 하면, 점 A에서 U 방향으로 F의 방향 도함수 directional derivative는 DUF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건 리미트를 이용해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U가 그 1령일 때는 X의 축에 대한 도함수가 되고 V가 0, 1일 때는 DV가 바로 Y축에 대한 F의 Y축에 대한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AB점에서 그리고 F of XY의 그레디언트는 F의 편도함수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로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이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Fx, 저 파셜 디리버티브를 가지고 이변수 함수인 경우에 이렇게 Fxx, Fyxy, Fyx, Fyy로 행렬을 만들면 이게 바로 해시함입니다. F의 이계 편도함수에 대한 해시함입니다. 자, 이게 Fxy가 Fy하고 같으면 이 해시하는 대칭 행렬이 되죠. 이게 n변수 함수일 경우에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n 1 by n 벡터가 되고 또 해시하는 이렇게 n by n 행렬이 됩니다. 방향도함수를 이용하면 이 duf, f의 이거 단위 벡터인 u에 대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사실은 그레디언트 곱하기 이 단위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 방향으로, u 방향으로의 데리버티브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고 하면 이 문제를 구할 때는 심플하죠. 이 방향도함수를 구하려는 문제니까 방향도함수를 구하려는 문제니까 F를 정의해주고 그 다음 U벡터를 정의해준 다음에 단위벡터로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레디언트와 U의 dot product를 1, 2점에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바로 구해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테일러 정리는 앞에서 배웠고요. 그럼 여기까지 공부하면 되겠네요. 자, 이상 우리가 그 이변수 함수의 또는 다변수 함수의 편도 함수와 그레디언트에 대한 학습을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극대 극소 또 최대 최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